서연이 2에 1 확인했고요.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아,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 서연아. 참, 독감 검사 어떻게 됐어? 독감 아니,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엄마는 mom, mother. 맘. 오케이. 그녀는 누구니? 그녀는 나의 엄마야. 그렇죠. Who is she? She's my mom. 오케이. 그 다음에 할머니. Grandmother. 그래서 그 and 소리가 그 and죠. Grand. 그 다음에 뭐? Sir. 원래 너 보고 다 쓰라고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 Grandmother. 오케이. 그래서 서연이 시험 쳤는 거 보고 확인할게요. 제이는 할머니를 방문하러 갔다. 가지고. 오케이. Jane went to visit her grandmother. Grandmother. 오케이. 아버지. Father. 오케이. 쓰는 방법은 F A T H E R. Father. TH가 V 소리 내고 있죠. 선생님 바빠서 그런데 미안한데 이거 좀 좀. 오케이. 책도 다 했어? 오늘 뭐 배웠어요? 예문? 어. 그렇죠. This is my father. A가 A 소리 나는 거 배웠어. 오케이. 수고했어요. 책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채점 했는 거랑 시험 집에 꼭 가지고 가세요. 아빠한테 자랑하세요. 할아버지는? Grandfather. Grandfather. 오케이. 그의 할아버지는 매우 건강하시다. 맞든 틀리든? healthy. 오케이. EA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EA는 두 가지 소리인데 E나 A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A가 됐어요. hell, 그 다음에 TH, 스 됐고요. Y가 E, healthy, 건강한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머니는 mother. 그래서 뭐, 또 혀를 살짝 무는 소리, the, or. ER이 뒤에 오면 or 소리 내죠. M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남자 형제는 brother. brother 한번 쓰는 거 불러줄래요?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은 brother 외울 때 brother라고 해요. brother. brother. 오케이. 오케이. O가 아 소리 된 거예요. brother. 브라더. 오케이. 그래서 나의 남자 형제는 나보다 두 살이 더 어려요. years younger than me. My brother is 2 years younger than me. 오케이. 그 다음에 아빠는 dad. 오케이. 걔는 dog. 오케이. 여자 형제는 sister 쓰는 방법은 자, 오케이. sister가 아니잖아. sister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th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er이 어를 됐어요. sister. sister. 오케이. 그녀에게는 여자 형제가 있다. she has a sister. 오케이. 고양이는 cat. 캐시고. 오케이. 아유, 시간 참 맞추기 힘들다.